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지난 주일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돈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그런 능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천국복음 시리즈로 마태복음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저는 복음 앞에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종교와 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조언을 합니다. 당신이 뭔가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조언을 건네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뉴스입니다. 역사 속에서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 앞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는요 계속해서 나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당신은 구원받을 만큼 도덕적인가? 당신은 의로운가? 당신은 자격이 있는가? 당신은 구원을 얻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또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 종교가 계속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나의 상태와 나의 자격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조언하고 채우게끔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제 다그칩니다. 그렇게 우리를 준비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마치 구원의 경지에 이르는 데까지 우리를 계속 격려하고 조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뉴스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으키신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분이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셨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우리더러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향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고 주목하고 다가서라라고 요청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복음에 다가설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복음의 사건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고요. 다른 하나는 헤롯입니다. 오늘 저는 복음에 다가서는 그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복음을 거절했던 그 헤롯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잠시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거절한 자 헤롯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시 유대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유대인의 왕이 나신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의 대사로 파견된 자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했고요.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고요. 공식적인 파견단이라 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나시지 않았냐고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놀람에 대해서 그 당황스러움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소동했다라는 이 단어가 뒤흔들다, 요동치다, 어지럽히고 불안하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이 동방 박사들의 출현은 그 온 예루살렘과 헤롯을 패닉 상태로 몰아넣었다라는 거죠. 주목할 만한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헤롯의 반응입니다.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의 서기관들을 다 모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묻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4절에서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헤롯은
동방 박사가 찾고 있는 그 유대의 왕을 누구와 관련시키고 있습니까?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헤롯은 당시의 그 상황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떠올랐던 그 특별한 별의 출현이 헤롯에게도 신경 쓰일 만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그는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겉으로는 내가 그를 경배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상은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헤롯은 메시아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 유대의 왕은 바로 자기 자신이거든요. 유대의 왕이 두릴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라면 그 누구라도 그것이 메시아랄지라도 그를 제거해버리겠다. 그것이 헤롯의 생각이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실제로 헤롯은요, 굉장히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왕자를 빼앗을 수 있겠다라고 여기는 그런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누구라도 그냥 제거해버렸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살해했는데요. 아내와 장모 그리고 자신의 아들도 3명이나 죽인 인물입니다. 유대 지도자와 귀족, 제사장, 친구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권세에 위협이 된다고 여기면 의심하고 잡아서 그대로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헤롯이라는 인물은 의심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그런 배경에는 그의 출신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혈통이 섞여 있는 혼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헤롯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의 마음을 그 환심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재정과 시간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헤브론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무덤도 멋지게 건축물을 지어주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건축 사업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애를 썼던 인물이 헤롯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정말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헤롯이 차지할 수 있는 자리는 없는 겁니다. 자신의 왕위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메시아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헤롯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을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겠지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는 신자들 안에도 그들의 삶에도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헤롯처럼 분명히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요, 그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내 안에 깊숙한 곳까지 내 은밀하게 쌓여있는 내 은밀한 그 나의 왕국에 침범하기 시작하고 그 벽을 허물어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그 죄성이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내 말씀, 내 깊은 심령 안에 파고들어오는 그 말씀을 불편하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그 불편함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케르케고르는요, 그에 져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죄악이란 절망으로 인해 신 앞에서 자신을 고스란히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했습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직하게 드러내지 않게끔 한다라는 것은 이미 창세기 3장 그 타락 사건에서부터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 인간이 범죄했던 인간이 하나님 앞에 했던 행동은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만일 그 죄가 단순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는 정도에 머물지 않고 그 정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큰 악으로 발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악으로 발전되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대상, 그 하나님마저도 제거하고 죽이려 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죄는요, 저항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항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이 헤롯의 모습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죄를 지어보면 압니다. 특히나 반복되는 죄 안에 이런 모습이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인간은요, 죄를 지으면 처음에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요, 처음에 죄를 지은 후에는 처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꺼려지고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악이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계속 반복되고 쌓여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부끄럽다, 너무 죄송스럽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감정이 나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불편하다라는 감정으로 나를 감정을 바꾸고 나를 설득시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많은 간섭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 필요가 있는가, 계속해서 내 안에서 죄가 나를 속이는 거죠. 내 생각을 속이고 악한 의지를 부추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편하게 죄를 지으려면,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제거해야 되겠구나, 이 죄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설득하고 나를 속이려 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제거되면, 내 삶의 모든 옥죄고 있는 그 모든 굴레들이 제거되면, 그런 것들은 내 삶을 간섭하지 않으면 내 삶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속이고 계속해서 나를 설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죄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삶의 어떤 영역들이 있다면 정직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절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나만의 은밀한 그 어떤 그 왕국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시고 그 성벽을 허물려고 하실 때에 그것이 너무 불편하고 그것이 너무 싫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드는, 그 하나님을 죽이려고 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가 탄생하셨던 그때에 헤롯이 저지르고자 했던 그 일이 지금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헤롯이 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태고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 있다면 그런 헤롯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동방 박사들에게만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에게도 복음이었습니다. 헤롯에게도 복음이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헤롯은 그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지 않았고 거절했고 끝내는 그 복음을 죽이려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러한 일들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지만 모든 이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무관심하게, 어떤 이는 거절을, 어떤 이는 대적함으로 그 복음을 죽이려 듭니다. 여러분, 복음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레 우리 마음 안에서 들려오는 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를 속이려 들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마저도 내 마음과 내 삶의 영역에서 죽이려 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들려오는 그 죄의 소리를 경계하고 그 소리를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온 그 복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복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거절할 수 있지만 그 복음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거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감당하시고 아버지로부터 처절한 모든 거절을 그 십자가 위에서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앞에 나아갈 때에 절대로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해롭 같아도 지금까지 내가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심지어 그 하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이 복음의 소리 앞에 귀를 기울이고 주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거절치 않으십니다. 이 복음의 소리에 반응하여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용납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다가선 자, 동방박사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날 이전에 보지 못했던 어떤 한 별이 떠올랐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했을 거예요. 다른 별과 비교해봐도 확연히 다른 어떤 빛을 비추고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저도 어릴 때 혜성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시절이었는데요. 뭔가 반짝이는 것이 꼬리를 쭉 내면서 쭉 떨어지는 겁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광경이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고 강렬하게 제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 본 그 혜성이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었긴 하지만 그 별이 제 삶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강렬한 어떤 기억은 나지만 그 별이 제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당시에 떠올랐던 이 특별한 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별을 목격하고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별에 깊이 관심을 가지거나 그 별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별 때문에 자신의 삶에 실제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이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성경은 그 소수의 사람들이 놀랍게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유대 지역에 떠올랐던 별이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별을 봤겠죠. 분명히 특별한 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별의 의미에 대해서, 그 별의 특별함에 대해서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다가갔던 유대인들은 없었습니다. 오직 먼 이방 땅, 동방이라는 그 나라에서 박사들만이 그 별을 보고 그 여행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라는 단어는요, 마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어원은 페르시아어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궁중에서 일하는 학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지혜자인데요. 천문학자 겸 이방 종교의 제사장 혹은 정치 지도자 역할도 감당했던 자들입니다. 당시는 천문학이 대단히 중요한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차의 변화를 연구하고 그 변화를 토대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왔던 일들을 예측하는 그런 점성술이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비한 능력과 그런 지혜를 갖춘 고귀한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특별한 별의 출현을 보고 먼 동방에서 유대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루살렘 왕궁으로 찾아갔죠. 실제로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의 그 거리는 8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예루살렘을 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죠. 그 일이 대단한 소동을 일으켰고 헤롯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알려주기를 미가서에 유다 베들레헴에 그 메시아가 날 것이 예언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그 별이 나타나는 데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그들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동방 박사들 안에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인식의 변화일까요? 태어난 그 아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동방박사는 특별한 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구나 라고 여기면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난 아기, 인간 왕자를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을 와서 보니까 아기가 태어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아이가 어떤 아기인지를 누가 알려주냐면 헤롯이 알려주는 거예요. 헤롯이 얘기하기를 오래전부터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그 아이다라는 것을 헤롯의 입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듣게 됩니다. 그 순간 동방박사들이 놀랐을 겁니다. 아니 정말로 우리가 찾아온 이 아기가 인간 왕이 아니라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특별한 아기구나,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물론 그 아기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이전에 이미 알고 그들이 그 여행을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떤 확신이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것이고 이 대화 속에서 그들은 정말로 우리가 찾고 있는 그분이 그리스도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확인한다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8절에서 헤롯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유대 왕이 지금 누굽니까?
헤롯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왕인 헤롯이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아기가 단지 인간 왕, 왕자 그 정도가 아니고요, 유대의 왕인 헤롯조차도 그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경배해야 될 정도의 존재, 유대의 왕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이 동방박사가 알게 된 거죠. 이때부터 이들의 여정은요, 단지 인간 왕을 찾으러 떠난 여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특별한 여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이 헤롯의 말을 듣고 다시 발걸음을 돌려 베들레헴으로 향하는데요, 구절을 보니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별은 일반적인 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 주석들과 자료들을 찾아봐도요, 이 별은 굉장히 특별한 별이었다라고 다 해설을 합니다. 신학자 렌스키는요, 그 별은 길잡이로 움직였고 목적지로 인도하였다. 이 별은 이미 존재했던 다른 어떤 별과도 다른 별이었음이 분명하며 이적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해설합니다. 그리고 설교의 황태자라 불렸던 찰스 스펄전도 이 별의 존재를 얘기하기를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기이현상으로 하늘 중간에서 특별히 빛나고 있는 별처럼 보여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별의 인도를 받았던 동방박사들의 마음, 처음과는 많이 달랐을 겁니다. 처음에 그들은 인간 유대인의 왕을 찾아 나섰던 길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은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 아기가 유대인 왕보다 훨씬 뛰어난 그리스도시구나. 그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그 길이, 그 여정이 이제 시작된 거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여정을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합니다. 동방박사는요, 어쩌면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찾아 나선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냥 어떤 특별한 인물이 태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떠난 여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증거들을 보여주시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방법이 그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헤롯을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한 별을 준비하셔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복음이 찾아왔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그 누구보다도 알리고 싶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 안에는 복음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동방박사들이 떠난 이 여정이요, 마치 많은 이들이 예수를 향해 나아가는 그 신앙의 여정과 참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아기를 처음부터 그리스도라고 인식하며 그 여정을 시작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리스도라고 인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겠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증거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 여정을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그 일이, 그 사건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그런 구원의 사건, 놀라운 감격의 사건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신 그 증거, 그것을 의미 있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더 다가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이 무엇을 담고 있을까 고민했고 질문했고 서로 대화했고 그렇게 그 증거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향해 다가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고 친히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의 여정 속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증거를 향해 다가가는 그 여정 속에 그들은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끔 알려주십니다. 여러 가지 증거를 계속해서 보여주시죠. 가다 보니까 또 다른 증거가 나타나고 가다 보니까 또 다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향해 다가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깨닫게 하심과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며 정말로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가지는 생명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의 주체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정말로 간절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태초 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찬란한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정말 이 역사 속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사건이 바로 복음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생명인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복음 앞에 다가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특히나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이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나는 별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이 복음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깨닫는 게 뭐겠어요? 아, 내가 복음 전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이거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신비스러운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역 속에 속해 있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증인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이 땅 가운데 증인이 하나도 없다 하여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찬란한 복음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며 겸손히 복음 들고 나아갈 때 그 복음의 증거와 전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복음의 의미를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해서 예수를 다 만나거나 친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향해 다가서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그분을 만날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여러분, 혹시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다 이해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더 다가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다 깨닫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작은 증거 하나 있다면 그거 붙잡고 복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인생 가운데에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또 다른 증거를 보여주시고 결국에는 그 증거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에 동방 박사들이 한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동환 목사님이 그의 책 마태의 천국 이야기에서 이 선물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선물들은 모두 왕에게 드리기에 적합한 것들이었다. 황금은 메시아 되신 왕의 영광을, 유향은 메시아 되신 왕의 향기를, 그리고 몰약은 메시아 되신 왕의 순환과 죽음을 예표하기에 합당한 예물이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박사들이 준비한 이 예물,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염두하면서 준비한 예물이었을까? 어쩌면 유대인의 왕, 특별한 인간 왕을 생각하면서 이 선물을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 속에서 자신들이 찾아 나선 그 아이가 단순히 인간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준비한 그 선물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졌습니다.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그 예물이 그리스도의 그 삶과 그 사역과 그 모든 것을 드러내는 예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이 이 순간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놀랍게도 그 여정의 끝에 예배자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그들은 유대의 땅을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명한 증거들을 통해 그들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분은 그리스도시구나. 정말로 이분은 유대인의 왕보다 훨씬 우월한 우리가 마땅히 경배해야 될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이들이 증거를 향해 다가서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은혜와 그 은혜가 그 증거가 매 순간 경험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어느 순간
예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향해 다가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로 서 있으십니까? 특별히 올 한 해 예배에 집중하는 해를 맞은 지 벌써 절반 이상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가?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복음의 증거 앞에 더 다가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서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다가서고 그 증거가 어떤 의미인지,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에게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어느 순간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 받은 우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문을 읽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참 소망이 되신 주님, 복음의 증거를 친히 보이시고 그 증거에 다가서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복음을 거절하지 않고 복음을 더 알기 위해 다가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자의 삶에 복음을 더 풍성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매 순간 누리게 하옵소서. 복음을 만남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기도 제목들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복음에 다가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고 더 풍성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그 복음이 인도하는 대로 그 증거를 따라 살아갈 때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여,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신 그 증거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으며 의미 있게 받아들이며 그 증거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열심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당신의 놀라운 개입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